불교 경전, 불교 경전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에 반야심경이 있는데,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이 제목에서와 같이 여덟 팔자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알고 있는 이 팔만대장경의 내용이 이 세상의 우주 삼사 만상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이 우주 삼사 만상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구조화 생겼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니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야심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반야심경을 보면 반야심경,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이었습니다. 이 통상적 상식의 마음을 이제 돌리는 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불경의 뜻을 돌려서 이제 새로운 알므로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마구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지식은 알고 있는 지식은 왜곡된 지식입니다. 마하 파냐 파라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뱉은 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보살은 바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보살은 용화세계, 용화세계는 이제 하늘의 도솔천을 땅에다 베껴 짓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38 휴전선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에 현재 지금 휴전선으로다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이 휴전선 지역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 자리입니다.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가는 깊음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때다. 조견 온 계곡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이 전은 오자는 밭전자로다가 읽어야 하고 밭은 바로 38 휴전선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전, 큰 밭이다, 판문점의 큰 밭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판문점에 설립을 하는 아리랑 동산, 이 밭을 쌓는 모두는 비운 마음입니다. 도일체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이 불교에서 진리의 법도라고
법도를 내세우고 가는 법도 하나를 끊어야 합니다. 이 산매에 들기 위해 수도를 하는데, 이 산매는 38의 역사의 그 날의 때에는 산매는 아닙니다. 산매는 이제 아닌 것으로 하고 이 38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관념, 지식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 비어, 공불이색, 비우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그렇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진리를 진리로서 알아보려면 비워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진리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색이 없이 비어 있을 때 진리의 빨간색이 들어가면 진리의 빨간색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비어 있지 않고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빛이 색깔이 들어가면 회색이 돼서 다른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의 말로 들리지 않고 다른 색으로, 다른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모두 내려놓고 비운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상 행식 여부 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안인하게 하고 불감, 불멸, 불구, 부정, 부증, 안이 돌고 안이 멸하게 하고 안인 때로 하여 안이 깨끗하게 하듯이 안이 더하는 것이다. 이 뜻은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이 안이 출산하니 안이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는 융화세계, 극락세계는 영생의 낙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에 있어서 죽지 않고 계속 출산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계속 살아서 영생을 누리려면 출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바른 연고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한반도에 휴전선으로다가 분단된 그 지역에 바로 용화세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연구는 비어있는 곳 38선에 이제 자아도 38선에 현재는 없지만은 이것을 이제
예, 남북 정부로부터 치외복권 지구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이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지어서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극락 세계를 낙원 세계를 사람들이 보고 따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한 이비서신의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무색 성향 미촉법, 없는 색, 소리, 맛,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즉,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즉,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에서 빠져나가, 존재하는 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에서는 죽은 사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한 게네지 무위, 없는 눈의 세계가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가? 육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이 들어 있다면 눈 감아도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또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불에 나무나 종이가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시의 뜻은 산시산 수지수,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이 도용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담아서 이 도용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도용의 뜻은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인데, 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그 끝도 없이 무한히 크고, 반대로 역삼각형은 우주의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형 안에 들어있는 만자, 이것은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이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다시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순환을 나타내는 이 만자입니다. 이렇게 만자와 육각별이 합쳐진 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들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간략하게 이 도형으로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이 아닌 이 산이요. 물이 아닌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 모양이지만은 산은 아니죠. 물은, 예.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속종수 감농후 촉진 명상이 있는데 그 명상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 호르몬, 이 머리 두뇌에서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 같지만 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지 시산 수지 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요. 물은 오직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근본된 진리의 바탕이 바로 이 도형에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이 바로 산 모양의 이 도형이 바로 근본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오직 이 물이다. 자신의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종수 감농후가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하는 없는 것이다.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의 바늘에 들수 없습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윤회도 없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즉 열반이란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이 미륵불의 역사에 쫓아 따름으로 해서 멸하게 됩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뱉은 침 덮어꾸는 민추로 언덕에 낳는 민추로 언덕에 의지합니다. 이 없이 얻는 연구는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반야용선인데 이 반야용선에 부처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을 풀어보면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 반야용선 뒤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풀어보면 일로왕보살, 소방교주 미타열의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열애로 소방교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타열애는 미륵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미륵불이 도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선간음 대원 본존 치장 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발성 명상입니다. 이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바로 속종수 감로입니다. 대원 본존 치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찾아서 이제 융화 세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 불교에서는 이 반야용선은 죽은 영가가 이제 그 극락으로 가는데 타고 가는 배라고 알고 있는데,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불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도에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구원의 배, 후원선, 바로 융화 세계를 설립하는 부지입니다. 반야 바라 밀다고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아리랑 동산 역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겠죠. 신무가의 무가애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구는 무유공포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도몽상구 경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개혁이 될 몸을 돌려 소반의 부처로 앉는다. 그렇습니다. 왜 거리낌이 드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흙이 될 몸을 돌려 연꽃의 소반에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삼재재불의 반야 바라 밀다고 38에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 따라 삼막 삼보리 얻는 언덕의 김매는 홈이 두터운 금을 38선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삼보리, 38선에 뱉은 짐 덮어꾸는 민초. 이 그림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저쪽 그 서방에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려놓은 예언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는 사람 머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뱀처럼 꼬여 있는데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오식을 한 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온다고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증산 상제님 종파에서는 진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또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옆쪽에는 꼬리에는 보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보리를 나타내는 것은 불교의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삼보리가 나오는데, 이 보리가 세개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불교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오셔서 불교도를 끌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전이나 예언가들이 예언해 놓은 자료에는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굳이 반야 바라 밀다.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텁다. 시대의 신주, 바른 이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의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시무상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시무등등주, 바른 이 없음의 무리에 기원하라. 이 석가모니의 열애를 보면은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소울음소리 비구니 같이 운다. 그렇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먼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역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등재일체고 진실불어 능이 더러 하늘을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안이 비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종교적 관념을 끊고 이제 이 미륵불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운 마음이나 실질적으로다가는 진리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고설 반야 바라 밀다 주 즉설 주할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툼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파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금을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 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사파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 침 덮어꾸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피고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 침 덮어꾸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여기 비구니의 뜻은 이것입니다. 비구니의 뜻은 견준다, 언덕에서 아리랑 고개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쓴 비수로 이렇게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비구니, 석가모니 불,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해 소름술이 발성명상하는 비구니는 부처이다.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선 자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만 중생을 구제하는 역사입니다. 묘옥이 토끼옥을 쳤습니다. 미륵불의 역사를 돕기 위해 낳은 처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하늘에서 미륵불의 역사를 돕기 위해 내려와 있는 처녀가 있습니다. 그 처녀들은 이제 나에게로 오세요. 이렇게 반야심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지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